무등록 운전 학원을 차려 8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 경찰청은 관할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 강사 7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들은 운전 교습 중 실제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을 모두 수강생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